바닷길 2km의 방조제를 쌓아서 만든 아름답고 투명한 호수.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는 평택호 관광단지인데요. 이곳엔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평택의 기름진 평야에서 불려지던 아름다운 소리와 그 소리를 지키고 이어가는 곳. 한국 소리터는 평택 출신이자 경기민속 음악의 대가였던 고 지영이 명인을 기념하는 곳으로 평택시 문화예술 거점인 지영이 호를 비롯해 다양한 기록물과 자료가 전시된 지영이 국악관도 있는데요. 지영이 명인의 생애와 소장품은 그 자체로 한국 전통음악의 역사입니다. 평택의 자랑인 평택 농악에서부터 감미로운 서양음악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한국 소리터.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내 최초로 조성된 한국 근현대음악관 개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택시에 이렇게 깊은 한국 근현대음악관이 개설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시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또 시민들이 음악을 통해서 평화와 화합을 노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완성될 때까지 저희 경기문화재단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시대를 담은 한국 근현대 음악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근현대 음악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근현대 음악에 특화된 도서관에는 7천여 권에 이르는 근현대 음악 도서가 있어서 누구나 편하게 열람할 수 있고요. 한국의 다양한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감상실에선 K-POP의 원료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이, 난 몰라이. 네 번산 밥에서 먹는 건 난 몰라. 옛 음반과 고서, CD, 음원 등 근현대 음악 자료 7만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장. 이곳에 있는 자료들은 앞으로 근현대 음악사 연구와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다양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이 자료들은 국내 최고의 음악학자들이 기증한 것이라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평택이 낳은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인 고 지영이 선생이 만들고 모았던 귀중한 음악 자료. 한국 근현대 음악사 연구의 권위자였던 고 노동은 교수가 평생을 모은 자료는 음악관의 가장 큰 기둥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혈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우리를 불러내고 있고 해야만 하고 그런 어떤 소명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생 따서는 거죠. 근현대 음악연구에 평생을 바친 노동은 선생의 그의 열정과 헌신이 오복백과가 무르익는 2020년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국 음악의 백수십년 역사를 한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한국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존의 전통음악, 그러니까 국악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서양음악,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새로운 방식의 생산, 유통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대중음악,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한국 음악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또 한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한국근현대음악관입니다. 한국근현대음악관이 소장하고 있는 음악 자료는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희귀한 자료가 많습니다. 구한말 창가집인 근화창가. 1939년 12월 조선총독부의 금지 단행본 처분으로 사라져서 기록으로 존재 여부만 확인되던 자료인데 이번 음악관 개관으로 대중에 처음 공개됐고요. 역사적 격변기에 급변하던 현실을 보여주는 근대적인 문화공간들의 자료도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관번 출신 예인들의 엽서에서 격동의 시대 전통예술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악에서 서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장르를 품은 귀한 자료들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초기 양악 또는 뭐 전통음악 아니면 대중음악에까지 걸쳐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향후 차근차근 공개가 되고 디지털화되어서 이용의 편의가 갖추어진다면 아마 19세기 말 이후에 한국 음악을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음악관 3층에 있는 소리홀은 어디에서 있어도 평택호가 보이는 자연친화적인 멋이 일품이고요. 암막 커튼에 평택호가 담긴 현대산수화를 그려넣어 자연과 예술의 조화도 담아냈는데요. 평택호의 맑은 물결과 어우러지는 근대 음악 문화의 숨결이 앞으로 활약을 기대하게 합니다. 아무리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갖추어놨다고 해도 그것이 한국 음악의 근현대 역사를 모두 포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 개관 이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많은 새로운 자료들을 갖추는 데 노력도 하고 또 자료라는 것은 갖추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활용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계속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평택시의 또 다른 명소로 거듭날 한국근현대음악관은 개관기념 자료집도 발표했는데요. 한국근현대음악 100년의 기록을 담은 도록과 노동은 선생 소장의 귀한 유성기를 복각한 특별 음반도 있습니다. 또한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전과 렉처 콘서트도 펼쳐질 예정인데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음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즐거운 시간여행.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지영이 명인의 해금 가락이 그 시간의 문을 아름답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근현대 음악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K-팝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도 많고 유명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근현대 음악 전체가 한 곳에 이렇게 자료가 보관되고 또 앞으로 연구되고 해서 K-팝이 학문적으로도 발전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K-팝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한류가 새로운 흐름이 되는 시대입니다. K-POP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곳. 근현대 음악의 보물창고인 한국근현대음악관이 K-뮤직의 역사를 아우를 진정한 한국 음악의 명소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